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3일 개묘일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해년 임신월 개묘일이죠. 드디어 며칠만 있으면 이제 개유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임신월은 무토 7일 지나갔고 임소 7일 지나갔고 네, 경검 16일. 저희는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개유월이 들어오면은 이제 화기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되실 거예요. 이 화기가 강하신 분들은 이제 신유, 가을이 이제 깊어지니까 좀 뜨거운 기운이 좀 잠잠해질 겁니다. 화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6월이 되면은, 그 6월이 숫자 6이 아니라 개유월을 뜻하는 거고, 예, 그때 좀 잠잠해질 거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시원한 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본인의 일간 중심으로 운세는 보시되, 아래에는 항상 12가지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간만 가지고 중심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제가 지금 빗금친 자리는 연월일시에서 시간입니다.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3주만 가지고 궁합 보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시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을 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추구하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 자리가 빠진 채로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을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이게 눌러보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제게 상담 신청할 수 있는 연락처도 있지만 만세력을 잃는 방법, 기본적인 링크고요. 그리고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이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링크만 해도 꼭 보고 와주시고요. 좀 시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 채널 홈에 오셔서 재생 목록에서 사주 강의를 꼭 하나씩 봐주세요. 거기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곡괭이로 보물 찾기 하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어떤 분 댓글을 봤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 댓글을 보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맛보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말을 좀 빙빙빙빙 돌려서 하시거나, 물론 강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배우시는 분들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앞부분만 공개하시는 거는 그분의 주관입니다. 근데 저는 기초 부분은 어디에나 널려있는 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 다 올리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깊은 내용은 저한테 개인 강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우고 익힌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댓글에 무료 강의 요청하시거나 자신의 만세력이나 생년월일이 음력이 어떻고 양력이 어떻고 적어주시는 분들 저는 답변 달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답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꼭 상담료를 지급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내담자의 자세이고요. 상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목하겠습니다. 네, 갑일간 분들께는 정인이 제왕지 앉은 날이고요. 내 의지대로 일을 추진하고 성공을 시키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만 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잘못하면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힘 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내 반대 의견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 부분은 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좀 부드러운 사람들, 나한테 적대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 후에 일을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을목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편인이 걸럭지 앉은 날이고요.
지난날 어떤 매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하향을 이루셨던 분들, 예, 장사를 하시거나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하루 반짝이지만 실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하루입니다. 자, 이제 병화분들입니다. 병화일간분들은 정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관성이죠. 이게 물이니까. 사업이라든가 일적인 면에서 내가 시시비비, 시비가 특히 없도록 과하게 불려서 외부에 마케팅을 하시면 안 좋은 날중 하나예요. 특히 없는 내용, 없는 문구, 이런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추가하시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매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걸려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주변에 널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 볼게요. 편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일이 많아요. 오늘 내 사업이나 일에서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에 진짜 치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고 내가 없어도 사업장은 돌아갑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 그냥 나눠서 하시고 그냥 내일 해버리세요. 오늘 다안 했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나 아니면 안 돌아가 이 마인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주의 그 일진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정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정재가 목욕지에 앉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돈에 발이 달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속 없는 소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굳이 이번 달에 배우지 않아도 되는 강의. 돈 들어서 하신다거나, 굳이 내가 밖에 나가서 많은 교통비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구매권이라든가 계약권들을 과다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카드를 꺼내다가도 다시 쏙 집어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토분들. 돈 그만 쓰세요. 자, 기토분들. 편재가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특히 아버지 또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지만 남자분들 기토분들이 이것을 듣고 계신다면 부인이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혹은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신 한쪽 부모 또는 부인 아파서 병원 가신다거나 진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좌 잔고가 뭔가 바닥이 있어야 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거나 곧 추석인데 고향 내려가셔야 하는데 계좌 잔고가 진짜 너무 빠져나간 것이 많아서 시름이 생길 수 있는 하루이고요. 또 외부의 변화 역시 매끄럽지가 않아요. 추석이 곧 앞인데 재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나 혹은 어디라도 빨리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는 하루 중 하나입니다. 기도분들 힘내시고요.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상관이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자식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 굉장히 자식이 오늘따라 게으릅니다. 게임만 한다거나, PC방에서 안 나와요.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안 나왔다고 전화 오거나. 자식이 매우 매우 게으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자식이 없는 싱글 경금 분들은 일에서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는 하루입니다. 본인 일도 밀려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뭘 시켜요. 잔 일들을. 좀 쳐내는 게 좋겠지만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신금분들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식신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일이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존 조직에서 독립을 하신다거나 분리될 수 있는 운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적인 눈을 돌리게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다른 거 해볼까? 다른 회사 다녀볼까? 이직해볼까? 저쪽으로 내가 이직을 하면 어떨까? 연봉을 높여볼까? 해외지사로 가볼까? 이런 여러 가지 분리된 생각들, 기존의 사업과 쪼개어질 수 있는 일들,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합니다. 자, 이제 임수분들입니다. 임수일간분들은 겁재가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회사 동료라든가 동업자가 생계에 아주 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또 조직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조직에서 있는 평사원이다. 그러면 조직의 위기나 고비가 강하게 찾아올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지요. 개묘일입니다. 개수분들께 개묘일은 비견이 장생지 앉은 날이에요. 새 식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나를 도와주는, 나의 일을 도와주는 인연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마트 갔다가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서 막 수다를 떨 수도 있는 하루예요. 혹은 카톡으로 10년 만에 옛날 직장 동료분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을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추석 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텍스트 형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로 가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10월부터 또 오프라인 강의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실명 밝히고 들어오실 분들은 제 밴드에 꼭 가입 절차를 지키고 가입 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는 카페가 더 많아요. 네,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은 밴드이고 공부는 카페로 오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수요일 영상 만들 때 뵐게요.